사람이 죽었을 때는 제가다 신고부터 해야지. 어째 신고도 아니하고 장례를 치라 그래? 원래는 신고를 하면 수령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시신을 확인해야 하고 목격자,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을 해. 그대로 적어 남겨야 한다고 그 옆에 노상 끼고 있는 무언록에 떡하니 나와 있구만 그래. 무언록이란 책은 1308년 중국 원나라 때 왕렬한 사람이 만든 법의학 서정입니다. 이것이 고려 후기에 수입돼서 고려시대 때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선 초기에 계속 활용되다가 1438년이 되면 조선 세종 때가 되겠죠. 세종 20년에 조선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의학 서적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신주무언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세종 때 신주무언록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후대로 가면서 계속 그 조선의 상황에 맞춰서 이제 말하면 증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언록을 이제 증보하게 되는데 영조대 한번 증보가 돼서 증수무언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또 정조대 가서 또 한번 증보가 되면서 증수무언록 대전 또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증수무언록 대전 언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무언록이 발전을 해갔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검엄을 시작해야 하는데 먼저 검엄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 하면은 사건 조사를 기록하는 아저, 범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정범,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간범,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간증, 그리고 피해자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랬다. 아, 참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친속이나 고발장을 제출한 시친들, 관청의 옥졸과 사령배, 의생과 율생 등이 참여를 해야만 비로소 검험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 자, 이제는 검험에 사용할 법물들을 확인해 보세요. 검시용 차인 황종척에 시체에 덮을 종이에 술지개미와 초주를 바르고 아 이러면 상처가 죄다 드러난다는구먼. 그렇지. 그 어떤 변사체 상처가 있는 피부가 주변의 흙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주변 동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훼손되면은 색깔을 구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 표피를 벗겨내면은 진피는 잘 보여요. 그래서 뭐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표피를 벗겨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독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비녀와 조엽수 아 그리고 살아있는 닭까지 준비를 한다네. 가만 가만 근데 맑은 하늘에 저 우산은 또 무엇인고? 그 법물 중에 우산은 그 일광이 아주 강력하게 내려 쪼이는 곳에서는 상처를 관찰하거나 또는 시반의 색깔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강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이럴 목적으로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 앞쪽에 길이가 한두 푼, 넓이가 서너 푼 되는 찔린 자국 두 개. 그리고 찔린 상처 위로 목을 맨 줄 자국이 보입니다. 손은 굳어 있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험이 끝나면 보고서인 발사를 쓰고 수령 이하 모든 검험 참여자가 수결을 하여 검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다. 또 평소 시어머니 최씨가 며느리 박조희를 구박한 것은 사실이고 독립사람 이참왕과 수작을 부린 점은 인정되나 그 증거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박조희의 손은 부드러웠으며 몸에 난 상흔을 살펴본 바 그 시신의 상처는 잘 쌓인 조문과 일치하였습니다. 그 오른손이 부드럽다는 것을 스스로 목을 벤 증거로 했는데 이것은 당시 굴검을 한 시기가 그 사망 후에 이렇게 적어도 3, 4일은 지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데 적용시킬 수 없는 조문입니다. 법의학 당시 무언록에서는 이 조문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1, 2일 이내야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 이거를 스스로 목을 벤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면 복검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복검 발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목맨 흔적이었습니다. 허허, 이게 웬일인가? 이런 변괴가 웬 말인가? 복검 시에는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여 여러 차례 씻고 닦으면서 검시를 하였는데 그렇지. 먼저 목맨 흔적을 찾기 위해 파의 밑동을 데친 후 목에 바르고 그 위에 초에 적신 종이를 덮었다가 종이를 벗겨내고 살펴보니 허허 이게 웬일? 목맨 흔적이 없네 그려. 비록 목맨 흔적은 없었으나 나머지 증거는 잘 쌓인 조문과 일치하여 복권관께서도 자살로 판명하신 것입니다. 복권관 이서혜 같은 경우에는 그 칼자국의 상중하 깊이가 다르고 그 칼자국이 시작된 것과 끝나는 곳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자살의 이제 근거로 됐는데요. 원래 그 무언록에 나온 그 이제 그 내용에 따르면 깊이가 다르다는 것은 한 사람이 목을 이렇게 뱄을 때 처음에 찌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결단을 하게 되니까 강하게 찌르지만 본능적으로 통증을 못 이겨서 점점 이게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이쪽의 깊이가 강하고 이쪽의 깊이가 다른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 식으로 언급이 나오는데 근거가 상중하의 깊이가 다르다. 아니 상처가 세 개가 난 게 깊이가 다르다는 그거를 무언록 조문이랑 연관을 시켜버리고 이거는 그 무언록을 굉장히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마구 인용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왜곡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소바는 무엇인가? 누가 다녀갔는가? 그게 저기 여 목사에 갇혀있는 사내에게 들어온 소바인데 그저 속이 더부룩하다고 못 먹겠다고 해서 이제 아니 하면 소바에 밥을 먹고 일이 되었다는 얘인가? 예 독살인가 그럼? 그래비지는 않는데 이처망의 자를 검엄하게. 예?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자일세. 죽음의 원인은 밝혀야 할 것이 아닌가? 예. 신장. 5척 3푼 손과 발은 부드럽고 몸 여기저기 붉고 푸른 멍자국 보이고 자 이번에는 독살에 의한 살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요. 우선 은비녀를 시체의 입안에 넣어두었다가 조엽수에 씻어내어 독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은은 그 질소나 인화합물에 반응을 해서 색깔이 까맣게 되는데 대부분의 독극물이 질소나 인을 함유하고 있어서 은에 반응을 하면 색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로 이제 은비녀로 독극물을 검출하는 근거가 되죠. 근데 대부분의 독극물이 질소나 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걸로 검사를 해본다는 뜻은 갖고 있지만 인이나 질소를 포함하지 않은 독도 있고 또 질소나 인을 포함했지만 독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독극물을 검출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무언록에 보면 이제 반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시체를 검사할 때 이제 밥을 해서 시체 입에다 넣었다가 그걸 이제 저 한지로 덮어서 얼마를 기다렸다가 다시 그 밥을 꺼내서 달걀에 먹이면 달기 죽으면 독극물이 있는 거고 안 죽으면 독극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개념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 구타에 의한 상흔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구타를 당해 죽은 시체는 입을 벌리고 눈을 뜨고 머리카락과 상투는 어지럽다 하였는데 특히 몽둥이나 홍두깨 같은 타물에 의한 사망일 경우 상처가 푸르거나 붉거나 검게 부어올라 매우 검은 것이 특징이라 하였겠다. 그렇지. 자, 이 상처는 장을 맞은 후 상하여서 요요 갈라진 틈으로 바람이 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 진물과 이 고름을 보십시오. 이는 장을 맞은 지 시간이 경과하여 살과 피부가 문드러진 후에 도끼가 침입하였을 때 나타나는 상흔입니다. 아무래도 심한 고신에 의한 사망인 것 같습니다. 사인이 무엇인지 세세히 살펴 정확하게 기록하게. 예. 아, 살아생전에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었으니 물속에 있는 불순물이 그냥 코와 입을 통해서 그냥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가는 흙과 모래가 코로부터 나온다면 생시에 스스로 물에 빠진 경우이고 만약에 나오지를 않는다면 이는 죽임을 당한 후에 물에 던져진 것이라. 또한 시체의 복부가 팽창되어 있고 열 손가락의 손톱에 모래와 진흙이 묻어 있으면은 이는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본다 하고 무언록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우물에 스스로 빠져 죽은 경우에는 반드시 두 다리가 아래를 향해 있는 법이고 스스로 우물에 투신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우물에 던져진 경우라면 머리가 아래로 향해 있는 법이니 건져 올릴 때 어느 부분이 아래로 향해 있는지를 그것부터 살펴야 된다 이런 말이여. 물에서 건진 시체에서 현대에도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물에서 빠져 죽었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누가 물에다 넣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직도 현대에서도 그걸 제일 먼저 감별하도록 돼 있고 그 방법은 지금 무언록에 있는 방법도 그대로 그 개념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속에서 사망한 사람은 물속에서 호흡운동을 해요. 그 호흡운동을 하면서 약간데 강바닥에 있는 진흙이나 모래가 기도나 이제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기도에 있으면 그건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는 뜻이고 그거는 익사했다는 뜻이 돼요.